저는 아마 추천을 안 드렸었을 겁니다. 이거 무의미하다. 아니 주택가격 4억 원짜리가 어딨냐.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할 수도 없다. 형평성을 따지지 않고 일단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출을 반드시 실행할 거다. 반드시 잘 보유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2449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작년에 도남동 한신한진 아파트 27평 여름에 7억 7천만 원에 3억 후순위 대출까지 받아서 매수했는데 지금 보니 거의 고점에 샀네요. 6개월 변동이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 앞이 막막하네요. 작년에 전문가님한테 상담받으려다 3주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다른 전문가한테 받았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답변 기다려보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처럼 그냥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다른 답변을 드렸을 텐데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뭐 그래도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선택은 하셨고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장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계획을 하는 그런 무의미함보다는 차라리 지금 부채에 대한 부담, 이 부담을 좀 줄여나가는 방안을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거기에 따른 전략을 하나하나 잘 계획해 나가면서 세우셨으면 합니다. 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더 자세한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른 방안에 대한 것도 함께 설명을 곁들여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시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고 뒤에 부채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가는 그 방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한진 아파트 도남동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고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에 있습니니다. 약 4,500세대가 넘어가는 아파트 대단지죠. 메모드급 아파트인데 25년차가 되어가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추천을 안 드렸었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뭐 이미 선택을 하셨고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방안, 대책을 하나하나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구독자님 도남동에 있는 한신한진 아파트 27평에 거주 중에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작년 2021년 주택을 취득하셨고 지금 현재 거주 중에 있고 또 취득했던 당시에 대출을 실행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 대출은 약 3억 정도 지금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대출을 받았을 당시에 후순위 대출도 같이 실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후순위 대출을 이용한 그 이유가 어떤 목적으로 이용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생애 최초 구입자는 아니신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지금 2주택이었다가 주택을 한 채 매도를 하셨다든지 또는 뭐 1세대 1주택에서 뭐 갈아타기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뭐 전세를 주고 있는데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셨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또 이렇게 후순위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후순위 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의 은행권에서 대출을 전액 다 실행시킬 수 있죠. 근데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선순위 대출 플러스 또 이렇게 보험사, 저축은행 아니면 또 캐피탈 이런 금융권에서 대출을 추가적으로 받아서 입주를 하신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을 받은 증권사 입장에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1금융권과 달리 굉장히 고금리로 책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10% 정도의 고금리로 책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이런 분들은 6개월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앞으로 집중해야 할 상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처럼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가계대출 증가로 인해 지금 경제 시스템이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나 발표를 했는데 그게 안심전환 대출이다. 이 안심전환 대출은 정부의 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님처럼 변동성 금리로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런 서민층에서 가계대출이 무너지면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걸 구제하기 위한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변동금리에 있는 분들을 고정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올해 책정한 게 25조 원으로 정책 모기지 상품을 설정한 게 있습니다. 자, 이게 9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1단계가 주택가격 기준에서 4억 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4억 원 이하에 해당되시는 분들, 그리고 대출 한도도 다 나오지 않고 한도가 2억 5천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2억 5천 이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합산 연봉은 7천만 원 이하로 책정되어 있는 분들, 차주당 7천만 원 이하입니다.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은 안심전환 대출을 받아서 지금의 이 변동성 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에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서울에는 4억 원 이하 주택이 없다.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무의미하다. 아니, 주택가격 4억 원짜리가 어딨냐. 지금 서울에도 지금 집값이 하락했던 지금 이 시기에도 중위 가격이, 아파트 중위 가격이 11억 정도 합니다. KB 시세에 따르면 11억 정도.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요. 그리고 빌라도 마찬가지, 지금 방 두 개짜리 신축급도요, 방 두 개짜리가 4억이 넘어갑니다. 4억이 넘어가요. 4억 이하에 있는 빌라들이, 20년 차가 넘어간 빌라들이 지금 2억대 중후반에서 3억 정도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만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수도권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4억 원 이하 주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아마 이건 실패할 거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늘려줘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강의 영상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이게 1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실행되고 있습니다. 11월 초부터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택가격을 늘려줬습니다. 주택가격 4억짜리를 6억 원으로 늘려줬고요. 6억 원 이하. 그리고 대출 한도는 2억 5천이 아니라 대출 한도는 3억 6천까지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연봉도 늘려줬습니다.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가 아니라 1억까지. 자, 따라서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있는 차주들은 이렇게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 구독자님의 KB 시세를 제가 보니까 얼마에 형성되어 있냐면, 이 KB 시세가 지금 27평형짜리가 7억 7천에 형성되어 있다. 그럼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실행되고 있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못하는 거 아닙니까?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있는 차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서울에 있는 모든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신청할 수도 없다. 지금 우리 구독자님 아파트가 20평대인데 25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넘어간 아파트도 지금 안심전환대출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도권의 중위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십니까? 7억 5천입니다. 7억 5천. 7억 5천. 따라서 웬만한 서울 지역 일대는 아예 받아볼 수 없다. 집값이 하락해도 KB 시세가 막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거래가 활성화돼서 막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단 한 건의 거래가 하락폭을 키웠기 때문에 KB 시세도 막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구독자님은 이런 안심전환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 텐데, 다행스럽게 요게 내년에 3단계가 실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습니다. 자, 1단계, 2단계까지 정부가 정책 금액으로 약 한 25조 원을 발행했습니다. 25조 원. 근데 내년 3단계에는 20조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아마 발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가격을
내년에는 더 늘려주겠다. 얼마까지? 9억 원 이하. 9억 원 이하까지. 한도는 5억까지. 그리고 연봉은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지만 연봉은 아마도 2단계와 비슷한 1억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겁니다. 자, 만약에 3단계 내년 실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구독자님은 해당이 되는 차주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의 이 고금리 후순위 대출도 마찬가지 고정금리로 바꿀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행 기준 우리 금리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냐면 안심전환 대출의 금리가 약 3.8%에서 4%로 고정금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년층이다. 이 청년은 만 39세 이하의 연봉 6천만 원 이하 이런 분들은 3.7%에서 3.9%까지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것도 기간마다 다릅니다. 10년, 15년, 20년, 30년 기간마다 금리가 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은 30년 만기로 우리가 대출을 실행하죠. 따라서 평균적으로는 4%, 청년은 3.9%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에 대출금리가 당연히 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이 고정금리도 조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큰 폭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이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독자님은 지금 후순위 대출이 거의 초초 고금리로 형성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금리로 바꾸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1금융권 6개 은행이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만약에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은 1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실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처럼 2금융이나 또는 아니면 뭐 보험사 그리고 뭐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 이런 곳에서 대출을 실행하신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을 하셔서 따로 대환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자체도 또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죠. 또 이렇게 대출 받으시고 나중에 기준금리가 피벗돼서 인하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환대출해서 저금리로 대출을 갈아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구독자님은 내년 초 바로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금융위원장이 발표를 했고 이미 언급을 다 했습니다. 뭐 형평성이 맞지 않다. 뭐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분들까지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냐. 뭐 전세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뭐 혜택이 없는데 왜 거주하신 분들만 혜택이 있는 거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게 이제 언급이 되었는데 금융위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자면 어차피 지금 우리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이고 형평성을 하나하나 따지면 아무런 정책 실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성을 따지지 않고 일단 주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대출을 반드시 실행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마 3단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불안정한 이 상태 그리고 심리적 압박 이거 조금 더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보유를 좀 잘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뭐 매도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매도 자체도 지금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잘 보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지금 오늘은 제가 여기에 따른 얘기만 해드렸는데 또 다른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전략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서 세우셨으면 합니다.